네, 지금부터 녹화 중이에요. 그 수업 빨리 마쳤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중에 가서. 예, 녹화 다 떠놓아져 있으니까. 예. 자기들 질문이 없어서 빨리 마치는 거니까. 그 나중에 뭐 수업을 제대로 안 했는데 어쩌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열심히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열심히 안 하면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예. 뭐 질문 없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예, 짜내거라 그런 얘기 안할 거예요. 네, 뭐 앞쪽에 초반에는 이제 그래서 뭐좀 얘기를 했던 거고. 예. 그 질문이 없는 날은 그냥 그 바로 종료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질문 내가 이 하면 좀 구체적으로 하라니까 이게 학습이 안 되나? 예. 좀 구체적으로 해달라니까 이게 참왜 학습이 안 될까? 예, 이제 대학생인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니까. 지금 수업 몇번 들었잖아요. 앞쪽에 진행한 거몇번 봤을 텐데, 뭐 처음이야 가르친다고 하지만 이게 수업 몇번 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질문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예, 민준님, 뭐 말로 해봐요. 나 전혀 못 알아듣겠어. 그니까 위에 풀이는 제가 이해가 됐거든요. 아니, 차분하게, 차분하게, 차분하게. 예. 그 접선의 방정식 그 예제 3-6번 위에 보면은 그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풀었는데 그 위에 줄은 이제 맞게 풀어가지고 이해가 됐는데 밑에 그게 갑자기 왜 y는 e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x 마이너스 2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뭐라, 잠깐만, 차근차근 해봐. 자, 잠시만. 위에 일단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요첫 번째 줄은 이해가 됐다는 얘기야? 예, 첫 번째 줄 설명 좀 해봐, 그러면. 문제부터 여기까지는 이해됐으니까 설명 좀 해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위에 방정식에서 그 아, 문제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보세요. 위에는 이제 x가 1에서 함수 예. f(x)가 x제곱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니까 네. f(x)가 y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 일단 그림이 fx가 x제곱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렇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x가 1에서 예. 네. 뭐 x가 1에서 예. 그러니까 그 위에서 기울기는 네.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마이너스 a에 fx 마이너스 fa 아 fx 마이너스 fa가 되는 거니까 여기 x는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제 그 a에다가 1을 그 넣어 보면은 기울기가 그 극한값에 의해서 2가 나오는데 그 접선의 방식 기울기는 이라고 써져 있는데 왜 그게 뒤에 그니까 예, 이게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차근차근 갑시다. 왜 이렇게 급하지? 예,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가서 지금, 예, 순간 변화할 값을 구하는 거네. 그래서 x1로 다가갈 때 순간 변화를 구해서 그 극한을 값을 계산했더니 2로 다가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x가 1로 다가갈 때, 그, 요거, 예, 실제적으로 x가 1로 다가갈 때, 1이 있는데 이제 x가 뭐 1로 다가가겠지. 예. 그래서 x가 1로 다가갈 때 얘는 어디로 다가갔냐면 요 함수는 2로 다가갔다는 얘기지. 네. 예, 요렇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뭐가 위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에다가 x-a를 곱하고 플러스 fa를 해줘야 되는데 a가 아까 전에 1이라고 기울기에 뭘 해준다고요? 했으니까 x-a를 해줘야 되는데 a가 아까 전에 1이라고 했으니까 잠깐만, 기울기에 x-a를 해주고, 예. 더하기 fa요. 더하기 fa를 해주고, 요렇게 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아,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예. 그렇게 해서 기울기는 2라고 구해졌으니까 위에서. 예.
근데 그 A가 왜 갑자기 E가 되는지. 아, 여기서 A가 2고 여기는 FA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 다른 사람들, 질문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돼요? 대답하는 사람들, 다알거 아니야? 왜 이렇게 돼? 다른 사람들 다 풀었고 이해가 됐다는 얘기 아니야. 요즘 질문 그래서 질문한 거니까. 이거 왜 이렇게 돼? 아무도 대답 못해? 지금 왜 이렇게 돼요? 자기들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 공부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은폐수 당하면 그건 내 책임 아니야? 여러분들 책임이야. 네. 네. 고등학교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뭐안 된다고 해서 다 붙여주고 뭐이 그런 어떤 그런 건 없어요. 지금 대학교에서.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할 사람. 자기도 이거 다 풀었을 거 아니야. 그냥 다 넘어갔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넘어갔을 거 아니야. 아니야?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럼 마친다, 그냥. 아니, 뭔. 질문하래도 질문도 안 하고, 대답하래도 대답도 안 하고, 예. 그럼 강의는 왜 들어오는데, 도대체? 예. 뭐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예. 아니 뭐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이상하면 이상하다 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나? 교수님, 네. 함수 값을, 함수식을 네. 미분해서 x에 1을 넣은 값 아닙니까? 아, 접산의 방정식이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x1에서 요거의 접선의 방정식은 그죠? 여기에서 1 넣은 게 요게 기울기인 거죠. 네. 예. 요건 기울기고. 그래서 그게 2 나온 거죠. 예. 이거는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미분 공식에 의해서 풀었다면 이거는 정의에 입각해서 예. 순간 변화에 예. 요렇게 해 가지고 예. 푼 거고. 네. 예, 그런 거예요. 예, 더 얘기해 보세요. 예, 이렇게 됐는데 하려던 거 얘기해 보세요. 무슨 얘기든지. 예, 맞고 틀리면 상관없고. 예.
아, 교수님. 네. 예, 진호. 네, 그 y는 ex-3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예. 저는 좀 답이 다르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ex-2라고 나와 있는데 네. x-2가 아니라 x-1로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FA 값은? FA 값이 요거는 예. 1로 나오는 건 맞는데 이렇게? 네네. 예, 요렇게 된게 맞다. 예. 네, 저는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EX-1이다. 예. 그왜 여기 1,1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X제곱의 네, X제곱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예, X제곱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X제곱이 1,1을 지나잖아요. 예, 1,1. 그럼 접선의 방정식도 1,1을 지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1,1. 1,1을 지나니까, 예, 요 직선의 방정식, 직선도 1,1을 지나야 된다. 네. 그죠? 아까 이거 표기는 좀 잘못했구나. 예. X가 1로 다가갈 때 순간 변화율 2라는 거는 이 값이 2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요거일 때 기울기가 2로 가는 거죠. 기울기가 2로 다가가는 뭐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냐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기울기 알고 그 다음에 한 점, 지나는 한 점만 알면 구할 수 있죠. 근데 그 지나는 점이 어떤 점이든 상관없어요. 예. 결과는 다 똑같을 거니까 어떤 점이든 상관없지. 어떤 점이든 상관없지. 예. 그래서 그 값이 어쨌든 뭐냐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지금 접선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접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나는지는 지금 우리에게 정보가 없어요. 단지 뭐가 있냐면, 요 접점의 좌표는 있지. 접점. 왜? 지금 접점, 여기에서 이거니까. 그럼 1,1을 지난다는 거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1,1이라는 건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지. 직선에 대한 정보로. 왜냐면 다른 값은 우리가 못 구해요. 왜?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거든. 근데 단 하나 정보가 있다면 그 2차 곡선 이제 y 이퀄 fx는 x제곱이랑 접하는 점이 하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접점의 좌표는 우리가 알수 있지. 왜? 요 fx 요 여기서 주어졌으니까 x1에서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적어도 x1에서 이 직선이랑 곡선이 만난다는 거. 그런데 여기에 y 좌표값도 알수 있지. 왜? 예, 요거 x제곱을 또 지나니까 그 지점에서. 그래서 예, 동시에 다 지나니까. 그래서 fx equal x제곱에 집어넣으면 1일 때 1의 제곱 되니까. 그죠? 그래서 1,1이라는 좌표를 알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 알고 기울기 알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 지금 진원이 말대로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지금 책에서 지금 틀린 거야, 이거. 예. 1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2가 된 거거든. 예. 책에서 지금 오타가 나온 거야.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넘어갔지? 아,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서 넘어간 거야?
근데 다 고쳐서 넘어갔으면 아까 내가 질문했을 때 답이 나와야지. 진원이처럼. 아, 그거는 좀 이렇게 이렇다고. 나는 그걸 기대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어. 그럼 둘 중에 하나지. 그냥 보고 뺏겼다거나, 아니면 모르는데 아는 척 하고 있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진원이처럼 아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거나, 그럴 수 있겠지. 아,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초반에도 계속 내가 얘기를 했는데, 모르는데 자꾸 아는 척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봐야 자기도 손해야. 나는 내할 도리만 다할 거니까 자기들은 알아서 하세요. 뭐 패스를 하든 언패스를 하든. 나는 점수 나온 대로 줄 거니까. 나중에 나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무슨 뭐 해가지고. 지금 증거 자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요즘에 애들이 그런 게 많아서.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나중에 가서 막 딴소리 하면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일들이 그래서 두번세번 얘기하는 거야. 뭐 어차피 뭐더 이상 질문 없지. 그러고 뭐더 이상 질문 받을 것도 없지. 뭐 다른 질문이 들어온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하면 자기들만 손해야. 나는 편해. 아뭐 수업 적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자초한 거니까. 이게 그 질문을 하라는 게이 여러분들을 과제한 거에서만 질문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 단원과 관련해서 내가 동영상 강의한 것도 있고 그것도 봤을 거 아니야. 안 보고 하는 친구들은 자기들만 손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험 엉망으로 쳐가지고 나한테 책임 추궁하지 말고, 내가 그런 것까지 이 체크를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여러분들 성인이니까, 대학생이니까. 그래서 한 거고. 그리고 이거 이제 동영상을 보고 거기에서도 궁금한 건 질문을 해도 돼. 지금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들은 일단 다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질문이 다 나온 거에 대해서 내가 이 조절을 하고 조율하고 할건 하고 뺄건 빼고 개별적으로 할건 개별적으로 하고 공통으로 할건 공통으로 하고 그건 내가 판단할 몫인 거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권리도 자격도 없어. 그러지 말고 일단 모르는 거나 있으면 뭐든지 다 얘기를 하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권리고 뭐그 권리를 안 누리겠다고 하면 뭐 나야 땡큐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질문 있으면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니까, 나 처음에부터 그 이렇게 얘기했어요. 질문 없으면 그냥 마친다고. 근데 나중에 수업 일정 맞춰서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시고, 개별적으로 질문 있으면 남아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